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중국에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게 되는 4대 악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키 158이고 약하디약한 체질을 갖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죠. 딱 봐도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이 남자는 이름이 왕창이라고 부릅니다. 왕창은 8년이나 시간 동안 45명이나 살해한 악마입니다. 중국에서 네 번째로 사람을 많이 죽인 놈이었는데 그 수단과 방법은 잔인하기도 엄청 유명합니다. 얘는 다른 유명한 범죄자들과는 다르게 이 신체 소질이 매우 별로였죠. 왕창은 달리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몸집이 탄탄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경찰들 수사 또한 피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 또한 왕창이 기가 막히는 살인 수단과 그 방법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왜서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죽여야만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아, 이런 환경에서 자라왔으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조금은 이해할 수도 있겠죠. 왕창은 1975년에 태어났으며 부모님은 둘 다 농사꾼이었다고 합니다. 왕창 집안 식구들은 다들 정상이었지만 그의 부친이 큰 문제였답니다. 그의 부친이었던 왕쉐궈는 일을 하기는 싫어하고 맨날 도박에만 빠져 있었으며 가정폭력을 일삼아 해왔던 놈이었답니다. 하지만 그 시기 가정들은 다들 그랬죠. 옆에 애들이 모여 앉아 수다를 떨면 야야 너 어제 남편한테 몇 대도 쳐맞았어? 어? 라고 묻는답니다. 그러면 나 어제 뭐 귓방망이 두 대밖에 안 맞았지롱? 라고 자랑질을 했답니다. 그래! 아 좋겠다 야! 그 새로 이사온 그 집 옆에네 알지? 글쎄 3일 전에 말이다. 그 집 바깥 양반이 수대떡이 돼서 들어와서는 그 옆에네를 아예 매달아 놓고 휘초리로 겁나 때렸는데 아직도 못 일어나고 있다며? 그건 좀 심했지 그치? 라고 서로 농담도 하던 시기였답니다. 왕창이 부친 왕쉐궈는 알코올 중독자에 또 도박에까지 쩔어 있었답니다. 여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당시 6살밖에 안 됐던 왕창은 상한 음식을 먹고는 아래 위로 냅다 싸고 몸에 열까지 막 올라서 난리 났답니다. 여 당황해 난 왕창이 모친은 집에 있던 현금 가방을 들고는 왕창을 둘러엎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네, 하지만 마침 그날에 도박판에서 큰 돈을 때우게 된 왕쉐궈는 눈알이 돌아가죠. 네,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본전은 뽑아와야겠다 하고는 집으로 부랴부랴 달려가서 그 현금 가방을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였죠. 뭐야? 왕쉐궈는 곁에 집에 물어보니 자기 와이프가 왕창을 얻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걸 봤답니다. 그러자 제대로 빡친 왕쉐궈는 대뜸 병원으로 달려가는 거죠. 야야 누가 병원으로 가랬니? 어? 아프면 꾹 참으면 되지. 아니 이게 어떤 돈인지 아니? 왕쉐궈는 왕창이 손등에 꽂혀져 있던 닌겔을 확 빼더니 어이 이거 보쇼 의사 양반 이 닌겔 저반밖에 안 맞았으니까 이걸 받고 이 돈을 절반 환불해 주어! 라고 억지를 부렸답니다. 그러자 의사는 당황해하면 안 된다고 하자 왕쉐궈는 분노의 눈길로 와이프를 째려봅니다. 빨리 짐을 싸고 따라해오고 뭐하니? 네, 그렇게 왕창은 닌겔을 절반밖에 못 맞고는 모친이 등에 업힌 채로 집에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야! 꿇어라! 집에 돌아온 그 두 모자는 왕쉐궈의 앞에 웅크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자랄 때 말이다. 병원이란 것도 없었다. 다들 아프면 꾹 참고 버티면 낫는 거지. 아니 돈까지 써가면서 병원에 가니? 니 그게 어떤 돈인지 아니? 그 돈 때문에 오늘 내 본전을 날린 게 얼마인지 아니? 아 생각해보니 또 열받네. 왕쉐궈는 이어 곁에 큰 밥상을 들더니 그 뾰족한 부분으로 왕창이 모친을 향해 그냥 콱! 쾅 하고 내리찍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내리까자 왕창이 모친은 기절해서 넘어졌고 왕쉐지는 곁에 왕창을 쏘아봅니다. 어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독해져야 된다 알았니? 하면서 왕창이 귓방망이를 한 대 후려쳤다고 합니다. 원래 몸이 허약한 상태였던 왕창은 이제 뭐 일어날 힘조차 없었던 거죠. 그 6살밖에 안 되었던 왕창이 가슴 속에는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어 이듬해에 왕창은 7살이 되었
되었고 학교로 갈 나이가 되었죠. 왕창이 모친은 책가방도 준비를 하고 도시락도 준비를 하고 그 곁에서는 왕창이 신이 나서 뛰어놀고 있었답니다. 학교로 가게 되니 그냥 좋다고 풀쩍풀쩍 뛰어놀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이때 도박판에서 돌아온 왕쉐고가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야야 지금 뭐하고 있니? 어? 그 잘난 학교에 보내서 뭐 하자고? 밥은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아까운 돈이나 낭비하고 당장 먹고도 주게 하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자 왕창이 모치는 찍소리도 못하고 또 와들와들 떨기 시작했답니다. 맨날 그래 왔듯이 이제 또 맞을 때가 온 거였죠. 왕쉐고는 왕창을 째려보면서 어이 아들아 공부를 해도 큰일 못한다. 네 큰일을 하겠으면 저기 주방에 가서 식칼을 가져다가 이 밖에 가서 강도질해 와라. 그게 바로 싸네다 이놈아. 네 나중에 흑사회 큰형님이 되면은 요번 생에는 성공한 게다 알았니? 그 7살이었던 왕창은 겁에 질려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그 됐고 밖에 나가서 놀다 와라. 내는 네 에이미를 좀 이뻐해 줘야 되겠다 라고는 왕창이 모친이 머리채를 질질 끌어서 안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어 그 모든 장면은 이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왕창이 머릿속에 그대로 간직하게 된 거였죠. 이 사실은요 나중에 왕창이 경찰들한테 잡히고는 왕창이 진술한 거랍니다. 자신이 왜서 그런 냉혈인간이 되었는가 하는 그런 물음에 어릴 때 겪었던 사실들을 그냥 쫙 털어놓은 거였답니다. 나는 원래 변태가 아니다. 근데 그런 환경에서 맨날 그런 것만 보고 살아왔으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의 부친인 왕쉐고는 만족했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교육시킨 왕창이 자연 중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4대 악마가 된 거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왕창이 모치는 도무지 왕쉐고의 폭행과 변태짓을 참지 못하고는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나마 왕쉐고는 쿨하게 또 그 이혼을 받아줬답니다. 그 시대에는요 만약 여자가 이혼을 얘기하면 그냥 또 죽어라 얻어 터지고 운수가 안 좋게 되면 여자 쪽 가족들도 몰살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답니다. 하지만 거기에 비하면 또 그나마 좋게 좋게 끝난 거였죠. 하지만 말입니다. 왕창이 모치는 왕창을 그대로 왕쉐고한테 맡기고는 자신은 왕창이 동생을 데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왕창은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의 모친을 미워합니다. 왜? 왜서 나만 안 데려가는 건데? 왜서 나만 이런 지옥 같은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제 왕창한테는 유일하게 따뜻했던 모친이 사랑도 떠났고 혼자서 남겨지게 된 거였죠. 왕창은 집에서 하루 한 끼도 먹을 게 없어서 밖에 나가서 동냥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 왕창이 나중에 이렇게 키 158밖에 안 되고 허수아비처럼 바짝 마른 데는 어릴 때 영양 부족으로 그렇게 된 원인도 많았죠. 하지만 왕쉐고는 왕창한테 신경을 끄고는 자신이 그 도박판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답니다. 가끔씩 도박에서 돈을 많이 따게 되면 가서 창녀를 찾게 되었는데요. 왕쉐고는 아예 그 창녀를 데려다가 집에서 떡을 쳤다고 합니다. 네, 바로 그 왕창이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야, 아들아, 싸네는 말이다. 이런 것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네, 이어서 창녀는 왕창한테 슬금슬금 다가갔고 하나하나 리드를 하면서 즐기게 되었답니다. 세상에 참으로 못돼 먹은 부친도 있었죠. 그렇게 온갖 나쁜 짓거림만 배워주던 왕쉐고는 바로 이듬해 감옥으로 잡혀갑니다. 왜냐면 이 도박을 하다가 곁에 사람이랑 시비가 붙어서 때려놨는데 평생 불구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어 이 망나니 부친인 왕쉐고는 11년을 판결받고 감옥에서 쭉 썩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홀로 남은 왕창은 어떡할까요? 유일한 핏줄이 감옥에 들어갔으니 엄청 슬펐겠다는 아니고요. 아주 그냥 신이 났다. 이제 관계하는 사람도 없고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즐거워했답니다. 이제 나이도 14살이 되었겠다. 큰 물에서 좀 한번 크게 놀고 싶어합니다. 왕창은 짐을 대충 챙기고는 집에 남아있던 현금을 빡빡 끌어서 심양으로 출발합니다. 네, 이 심양이란 곳은 그 훗날 류용이 주름잡던 곳이었는데요. 전 려녕성에서 제일 크고 제일 화려한 도시였죠. 이 심양시 기차역
바닥에 내리자마자 그런 높은 건물들을 보자 왕창은 그냥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쪽으로 달려가서 한참을 구경하고는 또 저쪽으로 막 달려가서 한참을 구경합니다. 그렇게 딱 봐도 시골에서 온 촌놈이 해벌레 해서 달아다니니 파리들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한 꼬마가 다가와서는 야, 네 이름이 뭐야? 어? 그리고 어느 동네에서 왔니?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아직 천진난만했던 왕창은 있는 사실 그대로 다 얘기를 하고 맙니다. 아빠가 하나 있었는데 감옥에 가게 되었고 자기 혼자서 이곳 심양에 오게 되었다고요. 그래면 니 혼자야? 이어 그 꼬마가 뒤로 향해서 손짓을 보내자 한 무리 꼬마들이 우르르 몰려듭니다. 어? 이거 뭐지? 하고 반응도 하기 전에 왕창을 향해 그냥 마구마구 발반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실컷 해주고는 서로 바라보며 싱글벙글해 했답니다. 야, 니들 왜서 나를 때리는데? 왕창은 다 죽어가는 소리로 묻습니다. 네, 그러자 뭐? 왜서 때리느냐고? 글쎄 말이다. 심심해서 그랬다면 어떠야? 납득이 되니? 뭐? 이어 왕창이 분노의 눈길로 쏘아보자 또 마구마구 밟아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쳐맞고 있던 왕창은 주먹을 꽉 쥐고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그렇게 또 한참을 얻어 터지고는 침을 택택하고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그 시대의 바깥 세상은 무서운 세상이었죠. 그 뒤에도 그 꼬맹이 무리는 왕창을 보기만 하면 그냥 때려넣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번은 너무나도 심하게 밟아놔서 까무라치기도 했답니다. 왜? 왜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를 이리 못살게 구는 거지? 그러자 이때 왕창은 문득 그의 부친이었던 왕쉐고가 떠오릅니다. 맨날 귓바망이를 후려갈기며 독하게 살아라고 하던 건 말입니다. 그래! 그때 왕쉐고의 말이 맞았다.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내 이것들을 그냥 싹 다 죽여버려야 내 속이 좀 후련해질 것도 같다. 라고 맹세까지 했답니다. 그렇게 왕창은 병원에서 한동안은 치료를 받고는 퇴원을 하게 됩니다. 이어 그 자신이 맹세를 실현하려고 이 거울 앞에 섰는데 아이고 기가 막혔습니다. 거울 속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은 키 158에 이 빼빼마른 체형이었으니 말입니다. 하여 왕창은요 다른 범죄자들 수법과는 다르게 자신만이 독특한 방식을 연구해냅니다. 네, 그건 바로 거짓 차림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긴 티셔츠를 입는데 그 팔소매는 엄청 길어서 팔을 뒤덮게 만들죠. 그리고 그 팔소매에 뒤덮인 오른손에는 항상 비수를 꽉 거머쥐는 겁니다. 그리고는 길을 자연스럽게 걸어가다가는 마주오는 행인이 심장을 향해 그냥 푹 찌르는 거죠. 이런 독특한 칼을 쓰는 방법을 생각해내게 되었고 아주 꾸준히 연습을 했답니다. 상황을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는 자연스럽게 곁을 지나다가 비수를 확 날리는 겁니다. 네, 비록 아직은 뭐 많이 어렵고 힘도 부족했으니 밤에는 밖에서 빈집들을 터는 좀도둑을 하고는 낮에는 맨날 칼 쓰는 연습만 했답니다. 왕창은 글씨를 읽을 줄도 몰랐고 배워주는 사람도 없었으니 맨날 그냥 비수로 나무를 관통하는 연습만 하였답니다. 그렇게 매일 밤 좀도둑을 하다가 경찰에 잡히게 되었으며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판결받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걸 또 운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쁘다고 해야 될까요? 왕창은 범죄자들이 대학교인 감옥 안에서 한 남자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원래는 무식하게 찍을 수밖에 몰랐던 왕창은 이제 칼을 제대로 잡는 법을 배웠고 힘을 제대로 쓰는 방법까지 배우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그 전에 몇 년 동안 꾸준히 연습해온 그 기초단련 덕분에 왕창은 단번에 칼 쓰는 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뭐 덩치가 크든 싸움을 잘하든 왕창과 그냥 근접하게만 되면 그 비수가 심장으로 정확하게 들어와 꽂혔다고 합니다. 그런 칼솜씨를 배운 왕창은 드디어 감옥에서 추락하게 되는 거죠. 중국 4대 악인 중에 한 명이었던 왕창. 그 다음 발자국은 뭐였을까요? 다음 2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찍어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
이제 감옥에서 제대로 된 갈자주를 배운 왕창은 추록하게 됩니다. 그해 왕창이 나이 18살이 되었고 감옥에서 나오는 그를 반겨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답니다. 쓸쓸하게 감옥에서 나온 왕창은 곧장 식량 기차역으로 달려갑니다. 네, 그러면 왜서 그곳에 먼저 달려갔을까요? 바로 저번 회에 나왔던 자신을 괴롭히던 동갑내기 도둑들을 찾아간 거였습니다. 감옥 안에서 맨날 칼을 갈며 이날만을 기다려왔던 거죠. 왕창은 긴 셔츠를 입고 팔소매 안에 비수를 꽉 거머쥐고는 기차역을 샅샅이 훑습니다. 이어 반나절 동안 훑어보자 겨우 그중 한 놈을 발견하고는 또 조용하게 뒤따라갑니다. 그렇게 또 한참을 따라가자 겨우 그들이 모여있는 아지트에 도착한 거였죠. 이어 문을 팍 차고 들어가니 어? 니 누구야? 아 깜짝 놀랐네 하면서 그놈들은 왕창을 알아보지도 못하더랍니다. 헐 아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맨날 보기만 하면 패더니 이제 알아도 못 보니? 야야 이거 이러면 섭섭하다야. 왕창은 그들한테 접근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걔네 두목은 글쎄 말이다 우리가 괴롭힌 피레미들이 어디 한두 명이 돼야 말이지. 그래 뭔 일이야? 뭐 혼자서 복수하려고 여기 오기라도 했냐 하면서 서로 뭐 배를 끌어안고 웃었답니다. 하지만 왕창은 아무 말도 없이 싸늘하게 그들을 향해 다가갑니다. 아야 너 뭐야 뭐 진짜 해보자는 게야? 그 도둑대는 또 슝 하고 뛰면서 발길질을 날립니다. 또 예전처럼 왕창을 신나게 밟아놓으려고 그런 거였죠. 네 하지만 이젠 그때처럼 힘없이 당하기만 했던 왕창이 아니었습니다. 왕창은 긴 팔소매를 들더니 그 안에 비수로 그들 다리를 찌르고 벨고 또 찌르고 뱁니다. 그러자 그 다섯 명이었던 그들 무리는 삽시간에 모두 땅에서 그냥 뱅뱅 구르는 거죠. 다들 지 다리를 잡고는 그냥 발버둥을 치는 거였답니다. 이제 니네는 이쪽 도둑무리 나와 바리를 나한테 넘겨야겠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직업을 소개해주지. 왕창은 그 누워있는 놈들을 한놈 한놈씩 두 다리 아킬레스건들을 모두 다 잘라놓습니다. 그러자 그 도둑무리는 그냥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는 거죠. 이어 그 도둑무리들이 아킬레스건들을 다 잘라버리자 그놈들은 이제 도둑질을 못하겠죠. 그러면 남은 길은 딱 하나. 못쓰는 다리를 질질 끌면서 동량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게 왜 다른 사람들을 그 정도까지 궁지에 몰았을까요? 아무리 허약하고 힘없는 사람이어도 일단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궁지에 몰리게 되면 무섭게 변하는 겁니다. 그 한계의 작은 동네를 접수하게 된 왕창은 아예 자신이 조직을 만듭니다. 고향에서 어릴 때 함께 뛰놀던 짜게 바지들을 데려오는데요. 뭐 아무나 막 데려온 건 아니었답니다. 첫째, 그들이 사돈의 팔촌까지 다 알고 있는 그런 확실한 관계의 친구들이어야 했고 또 둘째, 진짜 가난한 애들이어야만 했답니다. 돈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그런 놈들이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으로는 자신보다 나이가 무조건 어린 놈들이어야만 했답니다. 그래야 세상 물정을 모르고 무조건 자신의 말을 따르겠죠. 그 세 가지 조건에 다 맞는 놈들로 무색하니 네 명이 부하를 얻게 됩니다. 첫째로는 양신부하라고 불렀는데 1978년생이었고 왕창보다 3살 어렸답니다. 그리고 쩌우진팡과 쩌우진웨이 두 형제간도 있었는데 형은 1978년생이고 동생은 1981년생이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왕창보다 3살이나 이상이었던 짱바옌이었답니다. 이 네 명은 다들 우물 안에 개구리였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었죠. 그 중에 나이 제일 큰 놈이 21살이었고 제일 어린 건 15살밖에 안 된 5인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이어 왕창은 그들한테 도둑질하는 방법을 배워주는데요. 아무리 배워줘도 안 되는 거랍니다. 이 네 놈은 비록 찢는 듯이 가난했지만 도둑질은 못해봤고 그 도둑질이라는 게 뭐 짧은 시간 안에 배워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야야 니네들 도둑질을 배워주다가는 다 굶어 죽겠다야. 그도 치우고 강도질이나 하자. 모두 비수들을 챙기고 나를 따라와라. 네 도둑질은 뭐 기술과 손재간이 많이 필요했지만 강도짓은 간단합니다. 대여섯명이서 칼을 들이밀고 빼앗으면 되니까요. 이어 밑에 네명의 부하들은 또 다들 멍해서 왕창만 바라봅니다. 두목이었던 왕창이 먼저 뭔가를 보여줘야겠죠. 야 그거 조금 있다가 그냥 나를 따라하는 대로 해라. 내가 칼로 찌르면 니네도 찌르고 내가 주먹으로 치면 니네도 주먹으로 치고 알았니? 네 이어 1990
1993년 9월이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왕창 일당 5명은 유흥가 부근에 쭈그리고 앉아서는 이 오고 가는 손님을 눈여겨봅니다. 그러자 이때 한 중년 남자가 술에 떡이 되어 비틀비틀거리며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그 옷 스타일과 시계며 악세사리를 눈여겨보니 야 저거 달달해 보이네. 야들아 바짝 따라붙어라. 이어 그 5명은 숨을 죽이고 조용하게 그 나그네를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인기척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자 야들아 쳐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어 한 무리 쪼무레기들은 우르르 하고 달려갔으며 칼자루의 뒤꿈치로 그냥 마구마구 내리깠답니다. 그렇게 5명이서 내리까자 술에 떡이 되었던 그 나그네는 기절을 하고 말았죠. 이어서 몸을 수색하기 시작했는데요. 헐 대박, 글쎄 현금 2만 위엔을 찾아내게 되었답니다. 그 93년도에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죠. 이어 신이 난 이놈들은 맨날 술 집에 뭐 룸사롱에 드라들며 돈을 아주 그냥 펑펑 써댔답니다. 그렇게 왕창은 조직에서 부하들이 신임을 단번에 받게 되었고 그의 곁에 더욱 떨떨 뭉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 뒤에도 왕창 조직은 여러 차례 강도짓을 해왔지만 수입이 아주 별로였답니다. 그 첫 방에 너무나도 크게 터지고는 그 다음부터는 맨날 꽁탕을 친 거였죠. 왕창은 고민을 하다 하다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잠깐만 야들아 잘 봐라. 우리가 지금 선택과 대상이 잘못된 게다. 아니 이 떡치러 온 사람들은 다들 떡값만 챙기고 올 게 아니야. 그리고 다 쓰고 돌아갈 때는 빈 털터리밖에 안 된단 말이다. 그러면 몸에 현금을 그나마 넉넉하게 갖고 다니는 놈들, 그런 놈들이 어떤 놈들이게? 바로 뜨끈뜨끈하게 연애를 하는 놈들이지. 이제부터는 어두컴컴한 호숫가들로 찾아가자. 네, 그렇게 그들은 어두컴컴한 밤에 호숫가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립니다. 그러다가 이어 한 커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호숫가에서 남자의 어깨에 기대고는 서로 키득키득거리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자 뭐 다른 사람은 없었고 오케이 바로 저런 놈들이다. 짱바 얘나 뭐하니 쳐라. 네, 왕창은 그나마 나이가 제일 많은 짱바 얘는 시킵니다. 어? 나 혼자 쳐라고? 어 알았다. 짱바 얘는 저벅저벅하고 걸어가며 생각합니다. 저놈은 어떻게 제압하지? 발차기로 날려버릴까? 아니지 아니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찌게? 에라 모르겠다. 짱바 얘는 커플 쪽으로 다가가더니 두 손을 뻗어서 그중 남자의 목을 조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대뜸 반응을 하였고 짱바 얘한테 주먹을 날리는 거죠. 짱바 얘는 주먹을 한 대 맞고는 이어 그 둘은 서로 머리채를 잡고는 막 뒤엉키고 있었답니다. 그 꼬라지를 지켜보니 아이고 왕창은 참 답답했겠죠. 역시 또 자기가 나서야만 했습니다. 왕창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한 나무 몽둥이를 찾아내고는 질질 끌면서 그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는 짱바이엔과 그 남자가 아직도 혀를 가로물고서 그냥 머리채를 잡아 끌고 씨름을 하고 있었죠. 어이! 왕창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 둘은 깜짝 놀라 멈춥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뒤돌아보다가 그냥 눈앞이 새까매지는 겁니다. 네, 왕창이 몽둥이로 그 남자의 머리를 묵직하게 날려버린 거였죠. 짱바이 얘나 이렇게 한 방에 보내야지. 그게 뭐야 그게. 아니 여자들 싸움도 아니고 머리채는 왜 잡아 끌고 난리야. 네, 이어 짱바이 얘는 난처해하며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리품들을 챙겨야겠죠. 기절해 있는 남자의 호주머니도 털어 보고 겁에 질려 와들와들 떨고 있는 여자의 호주머니도 털어봅니다. 야 이거 역시 큰형님은 다르게 다르구만. 왕창은 밖에서 담배 한 대를 태우며 생각합니다. 저 부하놈들을 다른 생각 못하게 꽉 묶어두자면 역시 그 방법밖에 없겠구나 라고요. 왕창은 부하들을 다 모이라 하고는 야들아 그 남자를 정신 차리게 하고 그 둘을 나무에 매달아라. 네, 하지만 그 남자는 아무리 귓반망기를 때려도 못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또 곁에 호숫가에 가서 물을 퍼다가 이 부은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이어 그 남자와 여자를 두 발이 떨어지게 나무에 둥둥 뜨게 매달아 놓습니다. 그제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피해자 남자는 형님들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저 아직 장가도 못 갔고
80먹은 부모님을 돌봐야 합니다 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잡혀있던 그 여자도 바빠났습니다. 저는 무난 동료인데 제가 죽으면 또 저희 부모님은 어떡합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그냥 손이야 바디야 하고 빌었답니다. 이런 장면은 아마도 영화에서 많이 나온 장면이죠. 하지만 말입니다. 그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대사이지 이런 막다른 길에 오른 사람들과 이런 말을 해서 뭐합니까? 만약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왕창은 이들을 죽여버릴 계획까지는 없었답니다. 아니 그냥 묶어두고 겁을 좀 줘서 끝내려 했는데 뭐야? 지금 내 앞에서 지네 뭐 행복한 가정을 자랑질하는 게야? 네, 왕창은 잠시나마 잊고 지내던 그 더러운 집구석이 생각났으며 그러자 또 빡쳐납니다. 아니 왜서 니네 인생은 그리도 순탄대로인데 왜서 니네는 그런 달달한 가정을 가질 수 있는데? 이 흥분할 대로 흥분한 왕창은 비수를 빼들고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어?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지? 왕창은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둥둥 매달려 있던 그 남자의 목을 그냥 확 하고 그었답니다. 이 곁에 매달아 있던 여자는 깍 하고 소리 지르며 발광합니다. 야, 내 원래 니네를 죽일 생각이 없었거든? 근데 니네가 뭔데 내 그 더러운 집구석을 떠올리게 만드는 건데? 이렇게 된 이상 니네 그 가정도 아주 풍비박산을 내놔야 내 좀 시원해지겠다. 왕창은 말이 끝나자마자 곁에 여자의 배를 향해 쿡 찌릅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여자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합니다. 그러자 이때 왕창은 금방 신명에 왔을 때 맨날 얻어 터지던 때가 또 생각이 났답니다. 그때 자신도 그만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됐나요? 안 됐죠. 더더욱 겁나 얻어 터졌죠. 근데 오늘의 칼을 잡은 건 내다. 니네도 나를 안 봐줬는데 내가 왜 니네를 봐줘야 되니? 이 왕창은 그 여자의 복부를 향해 미친 듯이 쑤셔댔답니다. 네, 여러분 현실에서는 말입니다. 이런 강도나 도둑들을 만났을 때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을 들먹이지 말아야죠. 만약 그런 강도들한테도 안정된 가정이 있었으면 왜서 이렇게 나와서 목숨을 걸겠나요? 왕창은 이렇게 18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으며 그의 살인 인생도 지금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게 똑같은 수법으로 강도질을 하고는 자신이 기분에 따라 피해자들의 생사가 결정되는 거랍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다? 오케이! 뭐 돈만 빼앗고는 니네 벌리를 보던 거 계속해라 하고 그냥 다독여주고 끝날 때도 있었고 자기 기분이 별로인 날은 피해자들이 제삿날이 되는 거죠. 왕창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계속 개울가에서 커플들을 습격했는데요. 꼬리가 길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잡히게 되겠죠. 1995년에 개울가에서 강도질을 당했다는 신고가 잦자 경찰들은 그곳에서 매복해 있었고 범행을 저지르는 왕창 일당을 곧바로 체포했답니다. 이 왕창 일당 5명은 한 놈도 빠짐없이 모두 잡혔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제 끝났네 끝났어. 왕창은 이제 뭐 죽은 줄만 알고 낙심했는데 말입니다. 에? 분위기가 이상했답니다. 왜냐면 그들이 사람을 죽인 것까진 밝혀지지 않았고 그냥 칼로 위협해서 강도질한 죄밖에 인정 안 됐다는 겁니다. 결국 왕창 일당은 강도 협박죄로 3년이란 감옥살이밖에 판결받지 않았답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또 그 시대의 경찰들이 무능함을 알 수 있는데요. 왕창은 이미 살인을 여러 차례나 저질렀고 현장에 지문도 많이 남겼겠죠. 왜냐면 그때까지 왕창은 아직 어렸으니 뭐 치밀한 계획도 못 세웠고 온갖 실수투성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왕창은 이미 감옥에 두 번이나 갔었으니 지문을 다 남겼을 게 아닙니까? 그런데도 못 잡아낸다고요? 참으로 어이가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잡았더라도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왕창은 헐 내가 그렇게 뭐 수갑까지 채워줘도 나를 총살 못 시키니? 아 그러면야 뭐 요번에 나가면 제대로 한번 확실하게 놀아봐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감옥 안에서 적극적으로 노동에 참가하고 고분고분하게 지냈답니다. 하지만 또 자신이 칼솜씨가 녹슬지 않게 항상 닦아놨다고 합니다. 왕창은 워낙 덩치도 작고 하니 힘쓰는 일에서는 빼고 주방 일을 시켰답니다. 근데 헐 칼을 그냥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다루는 거였죠. 왕창은 감옥 안에서 주방 일을 하면서 쉬는 시간을 잠깐씩 이용해서 칼 쓰는 연습을 하였답니다. 전에 죽어라 연습했던 한방에 기습하는 기술을
다시 잘 닦아 놓은 거였죠. 이어 1998년 12월 4일 왕창은 추락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쫙 나오는 왕창은 저번에와는 또 달랐다고 합니다. 이제 부하들을 모아봤자 어디 쓸 데도 없고 걸리적거리기만 하니 이제부턴 혼자서 작업하려고 마음먹습니다. 이젠 독고다이로 활동하게 될 왕창,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떠할까요? 다음 3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자 이제! 이제 두 번째로 감옥에서 추락하게 되는 왕창, 그해 나이 23살이었다고 합니다. 저번 회에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왕창은 이제 독고다이 길을 걷기로 합니다. 비록 감옥에서 나오는 그를 반기는 사람은 없었지만 뭐 이제 바라지도 않겠죠. 왕창은 혼자서 한 식당에 들러서는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 향기로운 소고기를 그냥 쫙쫙 뜯고 달달한 고량주 몇 잔을 쭉 들이키자 이야 그냥 살 것만 같았답니다. 그 3년 동안 감옥에서 얼마나 먹고 싶었겠나요? 그렇게 배는 불룩 튀어 올랐고 배는 부른데 또 다른 게 고파지었다고 합니다. 그 3년 동안 못 먹은 건 고기와 술뿐만이 아니었죠. 왕창은 자신이 배를 슬슬 어루만지면서 어슬렁 어슬렁하고 밤길을 걷습니다. 그러자 이때 한 분홍빛 치마가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 불 같았던 나이에 감옥에서 3년 동안 굶었던 왕창, 피가 그냥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답니다. 아니 생각 같았으면 그냥 그대로 덮치고 싶었지만 그는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신지츠불레얼르더우프라고 급하면 체한다는 뜻이었죠. 왕창은 그렇게 조용하게 분홍빛 치마를 따라가다가 인기척이 없는 조용한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주위의 분위기도 비슷하니 왕창은 땅바닥에서 큰 돌멩이를 잡아들고는 슬슬 뒤쫓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그녀 앞에서 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그녀를 그냥 와락 끌어안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여자는 화들짝 놀라더니 남자의 가슴을 막 치면서 애교를 부리는 거였죠. 왕창은 멍해 서 있습니다. 이어 그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이 들었답니다. 그게 무슨 감정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배신감이었답니다. 아니 그 분홍빛 치마 여자가 뭐 왕창과 연애라도 했나요? 자기 남자 품에 안기는데 어떻게 왕창이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하지만 왕창이 생각은 달랐답니다. 하, 내 원래 기절시키고 강간만 하려고 했는데 감히 내 눈앞에서 다른 남자 품에 안기니? 아이되겠다. 니들 오늘 둘 다 제사날이다. 이어 왕창은 돌멩이를 버리고는 자신이 비수를 꽉 잡고는 칼춤을 췄답니다. 이런 왕창 같은 놈은 누가 밟으면 누가 그냥 재수가 옴붙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양탱윤 같은 놈들을 피하려면 뭐 좋은 외제차를 안 타고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왕창 같은 놈을 피하려면 연애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네, 그렇게 왕창은 감옥에서 나온 바로 그날에 바로 두 명이 목숨을 앗아갔다고 합니다.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었죠. 그렇게 심양시 바닥에서 밤이 사냥꾼으로 돌아다니던 왕창한테 사촌 동생이 전화가 왔답니다. 자기가 지금 몇 년째 배를 타고 있는데 이게 수입이 짭짤하다는 거였죠. 왕창 보고 몇 년만 꾹 참고 일하면 돈을 모아서 번듯한 가게를 열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슬슬 지겨워나 왕창은 오케이 하고 사촌동생한테로 떠납니다. 이 배를 탄다는 건 원양어선을 타고 멀리로 가는 걸 말하죠. 저희 채널에 있는 류궤도가 했었던 일 같은 거 말입니다. 왕창은 곧장 기차를 타고 대련으로 가서 그 원양어선의 회사로 면접을 갑니다. 네, 그 회사의 위치는 시내 중심지에서 한참을 떨어진 곳에 있었답니다. 이어 왕창은 겨우겨우 알아봐서 겨우 회사에 도착하게 되 매우 허술해 보이는 한 건물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때 철컹 하고 대문이 잠기게 되는 거죠. 이거 뭐지? 하고 앞을 보니 헐, 그 안에는 몇십 명의 사람들이 밧줄에 묶인 채로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는 대여섯 명의 덩치 좋은 남자들이 척 하고 나오는 거죠. 환영한다. 이 분위기를 봐서 잘 알겠지만 니는 지금 납치된 게다. 여기서 나가려면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굶어 죽어서 개들이 밥이 되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5만 위엔을 바치고 두 명을 또 꼬셔온 다음에 그때 나가는 거다. 그래, 어떻게 나가는 건 네 마음이고. 그래, 어찌게?
왕창은 류궤도보다도 더욱 억울한 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류궤도는 적어도 배를 타고 떠나기는 했잖아요. 하지만 왕창이 사촌동생이 오라고 했던 곳은 원양어선 회사가 아니고 다단계 조직이었답니다. 일단 좋은 일자리로 사람을 유인해서 잡아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두 사람을 더 끌어 들여오고 5만 위엔까지 바쳐야 그래야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왕창이 안쪽으로 들여다보니 수십 명이 사람들이 밧줄에 묶여서 겁에 질린 모습으로 바라봤답니다. 그 중에는 또 그를 끌어들였던 사촌 동생도 있었죠. 그제야 분위기가 파기된 왕창은 하하하하 하고 그냥 미친 듯이 소리치며 웃었답니다. 야, 쟤 뭐야 저거? 미친놈인가? 이 조직원들은 의아해하는 눈길로 왕창을 쏘아보자 왕창은 쓴웃음을 지으며 얘기합니다. 야, 니네 이 아이디어야 기가 막힌다야. 근데 니네 내가 누군지 아니? 그러자 조직원들은 또 당황해합니다. 어? 니 누군지 아냐고? 아니 내 돈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니? 야들아, 자들 정신 좀 차리게 화끈하게 좀 패줘라. 네, 그러자 곁에 네 명의 부하는 으르르 하고 왕창한테 달려듭니다. 하지만 역시 그들 네 명은 힘 한번 제대로 못 써보고 왕창한테 쉽게 제압당합니다. 이제 왕창이 그 칼을 다루는 재주는 어마어마한 무림 고수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 다섯 명의 악당들이 통나무처럼 쓰러지자 안에 묶여져 있던 사람들은 그냥 환호합니다. 와, 우리 이제 살았구나 라고요. 근데 왕창은 싱겁게 그쪽으로 힐끔 바라보더니 야야, 니네는 왜 좋아하니? 어? 누가 뭐 니네를 구해준다니? 라고 비웃었답니다. 에? 우리를 알 구해준다고? 그 납치된 사람들은 심히 당황해합니다. 영웅이 등장한 줄로만 알았는데 김치국부터 마셔버린 거였죠. 이어 왕창은 납치범들을 보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아니다. 한 명은 죽였으니 할인해 줄게. 네 명의 목숨값. 니네 가격대로 치면 20만 위엔이다. 나 20만 위엔만 주면 없었던 일로 해줄게. 어떠야? 어? 그러자 그 당한 조직에서는 당연 땡큐겠죠. 곧바로 왕창한테 20만 위엔이 현금을 내놓았고 왕창은 흐뭇해서 돈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때 삼촌 낸다 내. 내 삼촌이 조카. 저도 어떻게 좀 빼주셔! 라고 소리 지릅니다. 내 조카가 여기 있었지. 왕창은 납치범들을 보자 쫄대로 쫀 납치범들은 그냥 머리를 그냥 푹 숙입니다. 그래, 내 사랑하는 조카가 또 여기에 있었지. 아, 니 말을 아예 했더라면 내 까먹을 뻔했다, 야. 어이, 니가 감히 나를 이런데 팔아먹으려고 했니? 어? 왕창은 아주 그냥 잡아먹을 기세로 그의 조카를 째려봅니다. 그러자 이제야 분위기를 파악한 그의 조카는 그냥 손이야 발이야 하고 빌어댑니다. 삼촌, 어떻게 우리 친인척 관계를 봐서라도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빌어봅니다. 뭐이라고? 조카야, 니 잘 몰라서 그런다. 이 삼촌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친인척이다. 왕창은 단번에 조카를 쳐다나고는 멍해서 바라보는 놈들 그 조직원들을 비웃으며 사라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법원 판결에서 왕창은 그랬답니다. 자신은 그때 진심으로 손을 씻고 배에 타고 싶었는데 이 사회가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고요. 네, 하지만 그거 왕창 생각이고요. 왕창 이놈은 아무리 어떻게 해도 그 악마의 본성을 잃지 못했을 겁니다. 모르죠. 정말로 원양어선을 타고 떠났더라면 두 번째의 류궤도가 되었을지도 말입니다. 이번 건에서 20만 위엔이란 큰 돈을 벌게 되었으니 한동안은 그냥 잠잠하게 생활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런 놈들은 그렇죠. 돈을 어디 쓸 데는 없고 맨날 룸사롱의 술집들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왕창 이놈은요, 또 다른 흑사회들과는 달랐답니다. 왕창은 룸사롱에 몇 번을 다니더니 재미가 없어서 다시는 안 갔다고 합니다. 뭐? 여자한테 그리 환장하는 놈이 룸사롱이 재미없다고? 네,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왕창이 말대로라면 이랬답니다. 그런 룸사롱의 여자들은 반항도 안 하고 그냥 뭐 쩍 벌려주니 재미가 없다고요. 어릴 때부터 부친한테서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모두 다 배우며 자랐던 왕창한테는 그랬을 수도 있겠죠. 왕창은 떡집 거리를 나와서는 또 자신이 나와버린 어두컴컴한 길에서 걷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입맛에 맞는 먹잇감을 찾으러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죠. 그러던 그의 눈에는 또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답니다. 달달하겠구나야.
그 여자의 곁에는 한 근육질 몸매의 웅장한 남자가 착 함께 가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왕창한테는 상대가 안 되겠죠. 이제껏 어떤 그 든든한 덩치여도 왕창이 기습을 막을 순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왕창은 항상 그래왔듯이 긴 팔소매에 비수를 감추고는 습격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남자는 아주 동물적인 감각으로 피했고 아예 또 왕창을 툭 하고 밀어넣기까지 하였답니다. 어? 이거 뭐지? 내 기습을 피하다니. 형님의 제 누기요. 왕창이 당황해서 물으니 내 누기가고. 야 저기를 봐라. 저기 병영이 보이니? 나 저기 특수군대들이 대대장이다 이놈아. 어디 내 앞에서 칼질이야. 헐, 왕창은 진짜 무술고수를 만난 거였습니다. 미안하오. 오해. 하고는 왕창은 그냥 냅다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대대장은 곁에 여자친구가 있었으니 멀리 쫓지는 않았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다고 합니다. 이런 특수군대들은 보통 경찰들은 좀 무시하죠. 뭔 격투도 못하면서 경찰을 한다고 설친다고 말입니다. 왕창은 이렇게 처음으로 작전의 실패를 맛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또 처음으로 두려워서 벌벌 떨었답니다. 그 특수군대가 자기 얼굴을 제대로 봤으니까 말이었죠. 왕창은 이어 대련을 떠나서 원래 나와바리였던 심양시 그 작은 동네로 돌아가게 됩니다. 심양에 돌아간 왕창은 또 강도 살인을 진행합니다. 그 수단과 방법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런 얘기는 제가 삼가하겠습니다. 왕창은 밤에는 거지 차림으로 누추하게 입고 작업을 진행하였지만 이 낮에는 완전 달랐다고 합니다. 이젠 돈도 많으니까 고급 슈트를 척 차려 입고는 고급 호텔에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곁에 끼고 다니는 여자도 남달랐는데요. 뭐 보통 여자들 아니고 중점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대생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 파릿파릿한 여대생들은 웬만큼 퍼줘서 되는 일이 아니었죠. 사실 왕창이 첫 경험이자 이 첫사랑 부친이 데리고 왔던 그 아가씨였는데 지금은 아가씨랑 관계를 가지는 거 별로 좋아 안 했답니다. 왕창은 그 여대생들한테 돈을 그냥 물쓰듯 펑펑 써댔답니다. 그렇게 돈을 쓰려면 얼마가 있어야 감당이 되겠나요? 왕창은 또 매일 밤 한 커플씩 죽이며 싸돌아 다녔답니다. 그렇게 20-30명을 죽이고 나니 왕창은 갑자기 느낍니다. 아야, 내 칼솜씨 이젠 추선루화, 즉 신의 경지에까지 간 것 같다야. 이제 진짜로 덩치가 좋든 뭐 싸움을 잘하든 내 앞에서는 그냥 안 돼. 잠깐만. 근데 나한테 모욕감을 준 한 놈이 있었지. 내 갸를 못 잡으면 왕창이 아니다. 왕창은 전에 유일하게 습격했다가 망쳤던 특수군대의 대대장이 생각났답니다. 하여 왕창은 또 대련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가 가리키던 군부 쪽으로 가서 그 대대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찾고 싶으면 바로 찾는 건 아니죠. 자그마치 한 달 정도를 그쪽에 짱 박혀 있으니 드디어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또 여자랑 팔짱을 끼고 지나가는 걸 그 왕창이 딱 본 거였죠. 왕창은 뒤를 조용히 밟다가 이 인기척이 없는 조용한 곳에까지 갑니다. 어이! 왕창이 큰 소리 치자 그 대대장은 소스라쳐 놀랍니다. 뭐야? 그날에 나랑 붙었다가 아이 되니까 도망쳤던 놈이구나. 근데 오늘은 또 뭔 일이야? 네, 왕창은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 여자는 저번에 그 여자 아니네? 니도 좀 널 줄 아는 놈이구나. 그래, 그동안 뭐 잘 놀아뒀니? 오늘은 니가 좀 죽어줘야 되겠다. 왕창은 또 긴 팔소매를 척 듭니다. 야, 그건 무슨 거지 같은 무술이야. 오케이, 그럼 와봐라. 대신 저번에처럼 도망은 못 간다, 알았니? 그렇게 왕창과 그 대대장은 다시 한판 붙게 됩니다. 그러자 역시 왕창이 말대로 그의 칼솜씨는 이젠 그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었답니다. 특수군대 대대장과 곁에 여자까지 죽이고 왕창은 이젠 자기가 무적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이오 쇠! 네, 그 뜻인 즉 이제 누가 내 앞을 가로막을 거냐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설쳐댔던 왕창은요 또 한 번 큰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적의 쓸쓸함에 빠져있던 왕창은 어떤 망신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다음 3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
저번 회에서 왕창은 유일하게 패배를 하게 했던 특수군대의 대대장을 꺾고 더 이상은 무서울 게 없었답니다. 어깨를 쫙 펴고 또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다녔는데요. 그 중에 한 아저씨를 찜하게 됩니다. 그 아저씨는 멋진 슈트를 척 차려입고는 오른손에 돈가방을 두툼한 걸로 딱 끼고 또 왼손으로는 담배질을 해가면서 왕창 앞을 흔들흔들하며 지나가더랍니다. 왕창이 보통 수법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칼부터 날렸겠는데요. 그날만은 그러고 싶지 않았답니다. 네, 왜냐면 그날은 왕창이 생일이었거든요. 왕창은 오늘만은 그냥 좋게 좋게 돈만 낚아채고 끝내고 싶었답니다. 이 조용한 곳에까지 따라간 왕창은 비수를 빼드는 거죠. 야, 그 가진 거 다 내놔라. 그럼 내 목숨만 살려줄게. 네, 왕창은 그제야 가까이에서 그 남자를 볼 수 있었는데 얼굴이 금스레하고 크고 무섭게 생겼답니다. 뭐? 이 가방을 달라고? 오케이, 됐다. 그 안에 거 다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가도 된다 하고 그 남자는 시원시원하게 가방을 내놓더랍니다. 어? 뭐야,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준다고? 왕창은 그 가방을 받았는데 좀 무거웠답니다. 이거 돈이 얼마나 들어있길래 이리 무겁지 하면서 의아해하면서 가방을 열어봅니다. 그런데 헐, 그 안에는 크나큰 중식도 두 개가 달컹 있었답니다. 그 중식집에 가면 크나큰 중식도 말입니다. 이게 뭐야? 왕창은 그만 놀라서 뒤로 탈썩 주저앉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싸늘하게 왕창을 쏘아보며 어이, 우리 다 같은 문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한판 붙어보겠어? 라고 했답니다. 그 거무스레하고 무섭게 생긴 얼굴로 그런 얘기를 하니 더 살벌했겠죠. 그러자 왕창은 당황했던 나머지 와들와들 떠는 다리를 끌고는 냅다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 허겁지겁 꼬리를 내리는 왕창이 꼬라지를 보며 뒤에 남자는 하하하하 하고 크게 웃으면서 비웃었다고 합니다. 네, 그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왕창 같은 놈이 어디 한두 명이었겠나요? 90년대에는 그런 놈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어 집에 돌아온 왕창은 또 우울해합니다. 야, 이게 뭐야? 내가 왜 도망을 쳤지? 아니, 나는 뭐 천하제일검 왕창인데 그 중식도 두 개를 보고 쫄았다고? 아니, 걔가 뭐 나보다 사람을 더 죽였겠냐? 아니면 뭐 나보다 칼솜씨가 더 좋겠니? 내가 왜 도망을 친 거지? 도무지 잠들 수 없었던 왕창은 집 밖으로 나갑니다. 내 손으로 그놈을 처리 못하면 내 왕창이 아니다! 왕창은 기세등등하게 아까 그 장소로 가서는 온 밤을 그곳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못 찾았고 일주일 동안을 그 부근에서 찾아 헤맸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심기가 불편하게 찾아 헤매다가 말입니다. 왕창은 문득 다섯 명이 건달을 보게 되었답니다. 딱 봐도 건달 티를 팍팍 내면서 다녔는데요. 그 주위의 행인들은 다들 그들을 슬슬 피하고 있었답니다. 워낙 기분이 꿀꿀했었던 왕창은 아야, 저놈들 저거 예전에 나를 맨날 죽어라 패던 놈들처럼 생겼는데? 라고 생각하자 그때 그 상처가 또다시 생각나서 더더욱 빡쳐났답니다. 마침 그 중국도 쓰는 놈을 못 찾아서 우울했는데 니놈들한테 풀어야 되겠다. 왕창은 당당하게 걸어가서는 그들 앞을 척 막습니다. 그러자 그들 다섯 명은 깜짝 놀라서 다들 멈췄죠. 웬 키 자그마하고 이 허수아비처럼 바짝 마른 놈 혼자서 그들 앞을 막으니까 말입니다. 이 다섯 명의 건달이 입을 열기도 전에 왕창이 먼저 얘기합니다. 어이, 아그들아, 돈 좀 있니? 있는 거 다 내놔봐라. 어? 뭐라고? 하하하하. 그들 다섯 명은 배를 끌어안고 웃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때 왕창이 긴 팔소매가 슝 하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더니 그 앞에 대장놈은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어? 이거 뭐지? 하고 반응도 하기 전에 곁에 있었던 다른 조직원도 왕창에 의해 맥없이 쓰러집니다. 어? 이거 사람이 죽었다! 사람이 죽었다! 라고 다른 세 명의 조직원은 물이 나게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어 이번에는 왕창이 뒤에서 도망치는 그놈들을 짚으며 하하하 하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껏 해왔던 얘기들은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정말로 믿기 힘든 사실들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왕창이 낮에는 고급 슈트에 고급 옷차림으로 다닌다고 했었죠. 와이프도 없었던 그였으니 당연히 혼자서 빨래는
안 하겠죠. 왕창은 집 부근에 있었던 세탁소를 자주 이용하였는데 그 세탁소 주인은 한 덩치 좋은 아줌마였답니다. 그 세탁소 아줌마는 왕창을 딱 보자 그냥 만만해 보였겠죠. 그 딱꼬마 같은 자그마한 놈이었으니까 그냥 항상 조금씩 조금씩 바가지를 씌웠다고 합니다. 왕창도 처음에는 그깟 자그마한 금액이었으니 대충대충 넘겼는데 그날은 아니었답니다. 그날 밤 밖에는 이 폭우가 그냥 쏴 하고 내렸고 왕창은 관절통이 심해져서 미칠 것만 같았답니다. 여 그 왕창이 관절통이 점점 더 심해지자 또 내면에 숨어있던 악마의 본성이 꿈틀꿈틀 거리는 겁니다. 아, 내 이 관절통은 사람을 하나 잡아야 시원해질 것 같은데 어쩌지 이거? 소나기가 오니 거리에는 사람도 없겠고 누구를 잡지? 한참 동안 생각하던 왕창이 머릿속에는 세탁소 아줌마가 생각났답니다. 그래, 언젠가는 잡아주려고 남겨왔던 그 아줌마, 오늘 보내기 딱 좋은 날씨네. 왕창은 우산도 안 쓰고 긴 셔츠를 입고는 떠납니다. 여 밖에서는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이 그냥 폭우가 그냥 쏴 하고 쏟아져 내렸고 왕창이 온몸은 그냥 푹 젖어서 어슬렁 어슬렁 거리고 가고 있었답니다. 세탁소에 도착하고 문을 똑똑 두드리자 어머 이거 누구야, 총각이 왔구나. 내 언젠가는 이렇게 조용하게 날 찾아올 줄 알았지. 그러면 어떻게 지금 바로 시작할까? 덩치 좋은 그 아줌마는 자신이 외투를 벗어버리곤 왕창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왕창이 위에 긴 셔츠를 벗깁니다. 그러자 에? 그의 오른손에는 날이 시퍼렇게 선 비수가 꽉 쥐어져 있었죠. 어머 총각, 이거 뭐야? 그제야 왕창이 도끼가 흘러넘치는 눈길을 발견합니다. 뭐기 뭐야? 니 이제껏 낸데 바가지를 씌운 거 내 모르는 줄 알았니? 왜? 내 없인 보이니? 내 어째 벌거지 같니? 왕창은 흡사 악마 같은 눈길로 아줌마를 쏘아보면서 어슬렁 어슬렁하고 다가갑니다. 어? 아니다 아니다, 그런 오해가 있었으면 얘기를 하면 되잖아. 이럴 필요까지. 네, 하지만 아줌마의 말이 끝나기 전에 왕창은 이미 시작했답니다. 그 덩치 좋던 아줌마도 당장에서 즉사를 하고 말았답니다. 전에 죽었던 5명의 조직원은 운수가 엄붙어서 당했다 하지만 세탁소 아줌마는 아니었죠.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자별해 가면서 바가지를 씌우면 안 되죠. 만약에 왕창이 바이보산처럼 천선적으로 덩치가 좋고 이 무서운 인상이었다면 과연 바가지를 씌웠을까요? 그냥 왕창이 키가 작고 비실비실해 보이니까 업신 본 거였죠. 사람은요 외모로 판단하다가는 큰 코를 다치는 겁니다. 그렇게 왕창은 세탁소 아줌마를 쳐다내는데 바로 이튿날에 또 비가 억수로 내렸답니다. 이 관절염이 또 발작하자 왕창은 또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아무리 주먹으로 땅을 치면서 버텨보려 했지만 주먹만 더 아파났답니다. 아이되겠다. 밤은 이제 엄청 깊었고 왕창은 무기를 챙기고는 집에서 나옵니다. 또 쓸쓸하게 비오는 거리를 혼자서 쓸고 있었는데요. 왕창이 눈에 들어온 건 한 건설 현장이었답니다. 원래 이런 곳은 왕창이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비가 많이 내렸으니 목표를 잡기가 힘들었겠죠. 그 건설 현장에는요 이 노가다 인원들 기숙사가 있었는데 왕창이 아픈 관절을 달래며 힘들게 힘들게 올라타 보니 한 여자가 잠자고 있었답니다. 건설 현장에 이 여자 혼자일 수가 없겠는데? 왕창은 이것도 살금살금 곁에 룸이 창문으로 겨우겨우 올라가 봅니다. 그러자 그 안에는 노가다 하는 남자들 6명이서 드러누워서 잠자고 있었답니다. 그러면 보통 강도들은 이런 곳을 안 털겠죠.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생활하는데 누가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겠나요? 하지만 이건 또 어떠야? 이 곁에 룸에서 6명이 단체로 잠자고 있단 말이다. 근데 바로 그 옆에 칸에서 이 여자를 작업해버리면 어떤 느낌일까? 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왕창을 움직이기에는 충분했답니다. 왕창은 여자 혼자 있는 방이 창문으로 겨우겨우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곁에 있던 큰 베개로 잠에 푹 꼬라있던 여자의 숨을 멈추게 만듭니다. 이어서 몸을 샅샅이 훑어보니 헐, 역시 일전 한 푼도 없었답니다. 아이고, 하지만 왕창은 이렇게 아무런 소득이 없는 작전을 하기 싫었답니다. 그러면 왕창은 뭘 했을까요? 곁에 남자 6명이 룸으로 쳐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글쎄 왕창 이놈은요 그 죽어있는 여자의 시신에 대고
철석철석을 해댔답니다. 이거는요 왕창이 처음으로 되는 시신에 대한 철석을 진행한 사례가 되었는데요. 이놈이 그 이제 도를 점점 넘고 있는 거였죠. 왕창은 그렇게 볼일을 다 보고는 또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내려갔으며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그 어두컴컴한 어둠 속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모든 사실은 곁에 룸에서 잠자고 있었던 6명의 일꾼들이 아무런 인기척도 못 느낀 상황에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사건 때문에 곁에 룸에서 자고 있었던 6명의 남자들은 용의자로 지목되게 되었고 아주 또 별의별 고생을 다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사실은 어떤가요? 독하죠. 사실이라고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래 사건을 듣게 되면 와 정말 그럴 수 있나 하고 의심을 하게 될 정도입니다. 때는 2000년 7월이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비도 안 내렸고 왕창이 기분은 아주 업돼 있습니다. 오늘 비도 안 와서 관절도 아예 아픈데 오랜만에 호숫가에 가봐야 되겠다. 거기서 달달하게 연애를 하는 아들을 오랜만에 잡아야겠구나. 네, 이 왕창은 어두컴컴한 밤에 호숫가에서 또 어슬렁 어슬렁 거립니다. 근데 에? 분위기가 왠지 좀 이상했답니다. 그 늙은 여우마냥 예리했던 왕창이 눈에는 오늘따라 오가는 커플들이 수상하게만 느껴졌답니다. 그 커플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은 왠지 달달해 보이지 않았고 어색하게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거 뭐지? 하고 다시 자세히 보니 헐 글쎄 그 커플들 중에 여자의 발 사이즈가 딱 봐도 270은 돼 보였다고 합니다. 얼씨구 이제 경찰들이 나를 잡겠다고 아주 섹시오를 하는구나. 남자가 여장을 하고 지금 매복을 하는 거니? 왕창은 쓴웃음을 한번 짓고는 그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보통 멘탈이 범죄자였으면 경찰들이 이 정도로 나오면 집에 가서 좀 숨어 있어야겠죠. 하지만 왕창은 그런 경찰들한테 멘즈를 줄 생각이 조금이라도 없었답니다. 니네 호숫가를 포위하고 있으면 나는 다른 데를 털면 되지. 니네 재간이 있으면 어디 한번 전 심양실을 한번 포위해봐라. 이거였습니다. 왕창은 호숫가를 떠나서는 시내 단독 주택가들을 물색하게 됩니다. 그 당시 중국이 단독 주택들은 다들 1층으로 되어 있었으며 집에 담장도 높지 않아서 이 범행을 저지르기에는 그냥 딱 안성맞춤이었죠. 왕창은 그 중에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한 집을 찜하고는 담장을 넘습니다. 그리고는 또 조용하게 살며시 이 창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 집 안에는 세 명이서 지금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중 남자는 성씨가 조가였는데 29살이었고 그의 와이프는 성씨가 왕가였는데 26살이었다고 합니다. 이어 그들 곁에서 자고 있었던 19살이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왕창이 말에 의하면 그렇게 이쁘고 피부가 하얗다고 합니다. 아싸! 이거 오늘 또 꽁 먹고 알 먹고 둥지 틀어 불때기네! 가만있자. 얘네를 어떻게 잡지? 왕창은 자신이 몸을 뒤적여보니 하필이면 그날따라 자신이 비수를 안 가져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안은 어두컴컴하여 주방을 찾기도 위험하고 어떡하면 좋지? 그러던 찰나였습니다. 왕창이 머릿속에는 한 가지 물건이 떠올랐답니다. 그건 바로 아까 담장을 뛰어넘었을 때 그 집 마당에 있었던 나무를 패던 도끼였답니다. 그래 오늘은 도끼 맛을 좀 보자. 왕창은 이어 당당하게 집의 문을 안에서 열고는 이 나가서 그 도끼를 잡아듭니다. 네 이거는 전에 저희 채널에 많이 나왔던 그 작은 손도끼가 아니고요. 이 길고 이 큰 나무를 찍는 도끼였답니다. 왕창은 큰 나무통에 찍혀있던 도끼를 겨우 빼들고는 이 집안으로 쳐들어갑니다. 그 결과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잘 아시겠죠. 이 왕창은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일전 한 푼도 안 나오더랍니다. 아 이거 뚜껑이 또 슬슬 열리기 시작했지만 잠깐만 이거 꽁은 못 먹었는데 그럼 알이라도 먹어야 되지 않겠니? 왕창은 19살의 그 여동생 시체로 다가갔는데요. 아이쿠야 왕창 그 자신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까지 되었답니다. 근데 또 그냥 버리고 가려니 아깝고 왕창은 글쎄 그 이불로 여자의 머리를 덮어버리고는 네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이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짓거리들은
다른 아무리 독한 놈들한테 돈을 주면서 해라고 해도 못할 겁니다. 이 정도니까 중국이 4대 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 바로 이튿날에 또 대낮에 일어나게 된 왕창은 심심해서 어제 저지른 그 현장으로 구경을 갔다고 합니다. 이놈은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은 놈이었죠. 이 왕창은 사람들 틈새 뒤섞여 소문을 듣습니다. 야야, 너 그거 들었니? 글쎄 저 집에 3명이 다 죽었는데 그 가구 서랍 위에 봉투가 있었단 말다. 그 봉투 안에 글쎄 현금이 2천여 위엔이나 있었는데 강도가 그걸 못 발견했다네? 아, 그 강도는 막 어떤 놈인지 모르겠는데 참 바보 같다야, 그치? 네, 그 소리를 듣자 왕창은 또 혈압이 오릅니다. 뭐? 돈이 가구 서랍 위에 봉투에 있었다고? 아, 내가 왜 그걸 못 봤지? 왕창은 한숨을 풀 하고 내쉬면서 후회를 합니다. 근데 잠깐만, 이제 뭐라고? 밥이라고? 하, 내 니네 면상들을 한번 제대로 좀 한번 기억해 줘야 되겠다. 왕창은 그 얘기를 하는 놈들이 얼굴을 보려고 다가갑니다. 하지만 이때, 야야, 너 그거 들었니? 글쎄 현장에서 금마 사용했던 도끼가 발견되었는데 말이다. 글쎄 그 도끼에서 범죄자의 지문이 발견되었단다. 요번에 이 사이코패스 놈 이거 무조건 잡히게 돼 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답니다. 뭐? 도끼에서 내 지문이 발견되었다고? 왕창은 순간 머리가 띵해집니다. 그제야 겁이 났던 왕창은 뒷걸음을 치면서 그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지문이 알려진 왕창, 그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음 5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찍어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 왕창은 범죄 현장에 자신의 지문이 남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어 부랴부랴 집에 돌아온 그는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렇게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왕창은 우리 모든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상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답니다. 대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네, 왕창은 让我仔细想想吧我这天不怕地不怕的王强居然得害怕一个小小的指纹机吗？ 行, 老子给你们机会, 看看你们能不能抓到我了。 네, 그 뜻인 즉 이러합니다. 어디 보자, 잠깐만. 내 이 천하의 왕창이 그깟 지문기가 두려워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니? 아니, 이게 말이 되니 이게? 그래, 내 지발로 찾아가서 나를 잡을 기회를 한번 줄게. 어디 재간 있으면 나를 한번 잡아봐라 이거였습니다. 네, 상상이 가시나요?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을 진짜로 할 수 있었을까요? 저도 사실 믿겨지지가 않아서 여러 기사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였는데요, 이거 진짜 사실이 맞다고 합니다. 왕창은 진짜로 그 당시 경찰들을 호구로 본 거였답니다. 이어 왕창은 지발로 당당하게 경찰서로 찾아갑니다. 요즘 범죄자를 찾느라고 다들 지문을 수집한다며, 나도 평범한 시민 중에 한 명이니까 지문을 찍으러 왔어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이 동물 참 좋은 동물구만, 다들 이 동물처럼 적극적이면 얼마나 좋겠어 하면서 또 경찰서에서는 오른 손가락 지문만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아니지 아니지, 찍으려면 열 손가락을 다 찍어야 깔끔하지. 자, 찍소. 왕창은 그렇게 열 손가락을 다 남겼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왕창이 이렇게까지 협조하는데 그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네, 글쎄 경찰서에서는 결국 찾아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90년대도 아니고 2000년대의 말입니다. 90년대면 기술이 부족하니 그렇다 치고 이건 2000년 7월인데요. 이 사실은 한 가지 현실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 당시 경찰들은 정말로 호구들이 맞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아니, 범인이 직접 찾아가서 지문을 다 바쳤는데 그걸 못 찾아낸다고요?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때 도끼에 남겨진 지문은 왕창인 것이 확실했었고, 왕창도 자기 두 발로 찾아가서 10개의 손가락 지문을 다 남겼는데 그걸 못 맞췄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그 경찰 인원들은 모조리 옷을 벗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그 뒤에 왕창은 어땠을까요? 야, 경찰들이 했다야! 아니, 내가 친히 찾아가서 지문을 바쳤는데 그걸 못 찾아내니? 아니, 그러면 내 또 더 이상 어떻게 니들을 도와야 되니? 뭐 내 절로 수갑이나 차고 들어가야 받아주겠니? 네, 이런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너무나도 황당하여 안 쓰는 이야기가 실제 2000년 7월 중국 심양시에서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왕창은 그렇게 경찰들을 갖고 놀다가 갑자기 또 한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네? 뭔 난데없는
결혼인가고요? 그러게요. 연애를 하였다는 기록은 없었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였고 여자가 임신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뭐 돈을 물쓰듯 퍼부으며 다니니까 그런데 넘어가는 여자들 한둘이 아니었겠죠. 2000년 9월 왕창은 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카이웬이라는 곳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따뜻한 가정이 있게 된 왕창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살게 될까요? 네, 맞았답니다. 이제부터는 이 왕창은 정신을 차리고 재미로 사람을 죽이는 건 하지 않았고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2000년 10월부터 왕창은 살인을 시작하였는데요. 그 수단과 방법은 전에 제가 얘기해드린 것과 다 비슷하니 이런 건 또 건너뛰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2003년 1월 말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제일 큰 명절인 음력설이 거의 다가올 때였죠. 이어 왕창은 자신이 아들도 태어났겠다 달달한 설을 쉬기 위해서 달달한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온 하루를 물색하던 왕창이 눈에는 한 큰 주택이 보였답니다. 딱 봐도 그냥 으리으리해 보이는 게 웬만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었죠. 왕창은 그 집으로 살금살금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집안이 사람들에 대해 잠깐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집 남편 이름은 리광룽이라고 불렀는데 당시 40세였다고 합니다. 키는 작았지만 몸집이 아주 탄탄했답니다. 그 집은 침실이 4개나 달린 큰 집안이었는데요. 리광룽과 그의 와이프가 안방을 쓰고 바로 곁에 방은 리광룽이 아들이 쓰는 방이었답니다. 마침 그날에 그의 아들은 할머니 집에 놀러가서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리광룽과 와이프는 집에서 거하게 한잔을 하였답니다. 그렇게 술잔이 수십 번 오가자 리광룽이 와이프는 후끈후끈 달아올랐다고 합니다. 아싸! 아들도 집에 없겠다. 리광룽이 와이프는 리광룽을 밀쳐버리고는 올라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더 설명드리자면 리광룽은 덩치가 별로 크지는 않았지만 리광룽이 와이프는 덩치가 아주 산만했답니다. 그런 우람진 아줌마가 남편을 휘두르는 건 뭐 시군줌 먹기겠죠. 그러자 리광룽은 막 하기 싫다고 전녁등 힘까지 다해서 발버둥을 쳤답니다. 그러자 리광룽이 와이프는 빡칩니다. 왜? 왜 하기 싫은데? 아, 니도 그 야동에서 나온 그런 야한 걸 좋아하니? 알았다 야, 내 또 준비해놓은 게 있지. 조금만 기다려라. 이어 리광룽이 와이프는 비장인 무기를 빼들었다고 합니다. 네, 자세하게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 안 나오지만 리광룽이 와이프가 손수 만든 야한 속옷이었다고 합니다. 뭐 일반 내의에다가 이래저리 가위질을 하여 야동에 나오는 것처럼 만들었겠죠. 그 덩치가 우람진 와이프가 구멍이 슝슝 난 야한 옷을 입고 척 나타나자 리광룽은 그냥 정신이 아찔해놨다. 야! 하고 그만 온갖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이 그냥 시원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우케나 리광룽이 와이프는 리광룽을 가로타고는 내려다가 주먹질을 해댔답니다. 그렇게 와이프한테 얻어터진 리광룽은 쳐맞다가 잠이 들었고 그 와이프는 열받아서 아들이 룸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런 분위기에서 왕창이 쳐들어 온 거였답니다. 어떻게 상상이 가시나요? 때는 엄동설한이었던 겨울이잖아요. 창문은 방동창으로 꽁꽁 만들어 놨지만 정문은 그에 비해 아주 허술했답니다. 왕창은 정문을 따고 들어와서 안방에 있던 리광룽과 아들이 방에서 잠자고 있던 그의 와이프까지 다 확인을 하였답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 집안에 있으니 무조건 남자부터 처리해야겠죠. 왕창은 안방의 문을 살며시 열고는 이 깜깜한 방 안에서 손으로 더듬더듬 거리며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더듬다가 리광룽이 다리에 손이 들어갔는데요. 아, 그렇게 싫다는데 또야? 니 오늘에 진짜 즐기구나. 오케이, 오늘 한번 확실하게 해보자. 리광룽은 또 와이프가 들어온 줄 알고 왕창을 그냥 와락 끌어안고는 마구마구 더듬기 시작했답니다. 뜻밖의 봉변을 당한 왕창은 화들짝 놀랐죠. 뭐하는 짓이야? 나 강도다. 강도라고 이놈아. 뭐? 그제야 술이 확 깬 리광룽은 전등을 켭니다. 그러자 왕창의 얼굴이 그대로 다 고스란히 보이는 거죠. 하지만 왕창은 상관없었답니다. 어차피
어차피 자신이 얼굴을 봐봤자 오늘 다 죽을 목숨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자 이때 곁에 아들 룸에서 잠을 자고 있던 리광룽이 와이프가 벌떡 일어났답니다. 그 리광룽이 안방과 그의 아들 방은 투명한 한 큰 유리로 막아놨으니 그 두 방에서는 서로 훤히 다 보이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리광룽이 와이프는 자체로 제작한 야한 옷을 입은 채로 잠들었으니 또 그대로 벌렁 일어난 거였죠. 어이쿠야, 야 깜짝 놀랐다. 야, 저 괴물이 뭐야? 야야 무섭다. 야야 빨리 외투를 챙겨 입고 일로 와라. 네, 그 45명이나 잔인하게 살인한 왕창도 리광룽이 와이프를 보고 깜짝 놀랄 지경이었답니다. 이어 왕창은 리광룽 부부를 보고 묻습니다. 야 너희 어딨니? 있는 거 다 내놔라. 그러자 리광룽이 입을 열기도 전에 그의 와이프가 먼저 얘기했답니다. 아이고 그거 우리 집에 돈이 어디 있겠나요? 돈이 있으면 내가 왜 이런 가위로 야한 옷을 만들겠나요? 라고 하면서 또 자신이 외투를 벗으며 자신이 그 야한 옷을 보여줬답니다. 야! 야, 니 그만해라, 들었니? 내 한 번만 더 말하겠는데 니 그 거지 같은 속옷을 또 보여주면 즉시 그냥 죽여버릴 거다, 알았니? 그리고 또 다시 나를 꺼거라고 부르면 내 그 입을 그냥 바로 찢어주겠다, 잘 들었지? 네, 여기서 꺼거란 뭐 오빠 뭐 이런 뜻입니다. 네, 그 여자 시체도 가만두지 않고 철썩철썩을 해댔던 왕창은 이 정도로 그 아줌마를 지식했으니 얼마나 끔찍한 몰골로 있었는지 상상 가시죠. 이어 왕창은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더니 그 집 아들이 사진을 발견합니다. 어? 니네 아들이 있었니? 지금 어디 있는데? 라고 묻자 리광룽은 아 네 지금 할머니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온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왕창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한마디가 툭 튀어나왔답니다. 운수가 좋은 줄 알아라. 리광룽은 이 한마디를 듣더니 대뜸 눈치챕니다. 이놈아 이거 돈만 빼앗으러 온 게 아니구나. 우리를 살려서 보낼 생각이 없구나 라고요. 이어 리광룽은 그의 와이프한테 눈치를 보냈지만 그 와이프는 멀뚱거리며 뭘 알아쳐먹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에는 진짜로 답답해진 건 왕창이었답니다. 전에는 돈이 없으면 철썩철썩이라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때려 죽어도 못할 것 같아 답니다. 그래도 내 사전에 꽁탕이란 건 없다. 왕창은 올리보고 내리보다가 결국 그의 집 TV를 눈독 들였답니다. 네, 그 엄동설 안에 이동수단도 없이 TV를 메고 집에 간다고요? 그 시대의 TV는 또 지금처럼 얇고 가벼운 거가 아니고 엄청 두껍고 무거운 거였죠. 이것은 참으로 왕창 같지 않은 생각이었답니다. 왕창은 혼자서 낑낑거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랍니다. 야야 뭘 멀뚱멀뚱해서 쳐다보니 와서 도와주지 않고. 그러자 리광룽이 일어나려 했는데 와이프가 척 막더랍니다. 에이 저 우리 집 양반 힘이 아니대요. 내 도울게 하면서 뚱기적뚱기적 하면서 다가오더랍니다. 거 걸리적거리니까 비키요. 리광룽이 와이프는요 왕창을 비키라고 하고는 헤이 하던 게 혼자서 그 무거운 TV를 번쩍 들여 올랐답니다. 야 이거 이 아줌마 힘이 천하장사네. 왕창은 또 자신도 모르게 감탄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왕창은 TV를 등에 메고 가기 좋게 잘 정리를 하고는 얘기를 합니다. 어이 니네 둘 그 두 손은 허리 뒤에 넣고 반듯하게 누워 있어라. 그 말을 듣자 리광룽은 대뜸 눈치챕니다. 헐 이제 우리를 몰살시켜버릴 때가 온 건가? 리광룽은 고의로 이불 위에 눕는 것처럼 연기를 하다가 이 와이프를 툭툭 치면서 눈치를 또 보냅니다. 하지만 그 우둔한 와이프는 엥? 하면서 그래도 뭐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에라이 리광룽은 밑에 이불을 꽉 거머쥐고는 갑자기 왕창한테 와닥 덮칩니다. 그 큰 이불로 왕창을 감싸서 제압하려는 거죠. 하지만 반응이 빨랐던 왕창은 뒤로 슬쩍 피하면서 리광룽이 옆구리를 살짝 베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그제야 분위기가 파괴된 리광룽이 와이프는 야 하고 개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답니다. 그 기세에 깜짝 놀란 왕창은 뒷걸음을 치다가 리광룽이 와이프한테 멱살을 잡히는 거죠. 이어 귓바망이가 한 대 짱 하고 들어오자 순간 왕창은 눈앞이 새까매졌답니다. 이어서 또 큰 바위 같은 돌주먹 그냥 몇 대 날아오더랍니다. 그 천하제일금 왕창은 리광룽이 와이프의 주먹을 몇 대 쳐맞더니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합니다. 야야 이거 아이디어다. 야 먼저 살고 보자. 왕
왕창은 부랴부랴 떨쳐내고 눈썹이 휘날리게 그냥 냅다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아야 도망치게 리광룽이 와이프는 그 구멍이 슝슝난 야한 옷차림으로 왕창을 향해 뚱기적뚱기적 하며 뒤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뒤쫓자 발이 너무나도 시원하고 아파서 이 내려다보니 헐 신발도 안 신을 채 쫓아왔던 겁니다. 이 천하제일 장사도 추위는 못 견디겠죠. 리광룽이 와이프는 포기하고 뒤돌아갔으며 왕창은 드디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어찌됐든 그렇게 끝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왕창이 먹잇감으로 지목됐다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리광룽과 그의 와이프였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 드리자면 천하장사 와이프를 둔 리광룽이 그 와이프 덕에 목숨을 구한 거였죠. 이어 이튿날 많은 경찰들과 기자들이 그들 집을 찾아왔고 리광룽이 와이프는 자랑스럽게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그 실제 현장 사진도 남아있는데요. 리광룽이 우통을 벗고 기자들한테 옆구리가 긁힌 그 자국을 보여주는 사진 말입니다. 그 사진은 저희 채널의 커뮤니티에 넣어두겠습니다. 기자들 인터뷰가 거의 끝날 때 리광룽이 와이프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왕창인지 뭔지 연쇄살인 마치고 덩치도 아주 작고 빼빼 말라서 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놈이던데? 라고 말입니다. 네, 제가 뭐 구독자님들 웃기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실제 사실들은 이렇게 황당하고 이렇게 재미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어 그 두 부부는 경찰서에 가서 이미지 인물 사진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비슷한가요? 저희 눈에는 완전 다른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바로 이 그림을 보고 알아본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예전에 왕창 밑에서 강도질하던 성씨가 조가인 부하였다고 합니다. 그놈은 그 당시에 감옥에서 수감 중이었는데요. 왕창이 초상화를 보자마자 그냥 바로 알아보게 되었답니다. 이런 걸 잘 고발하면 또 감형을 받을 수 있으니 그놈은 바로 신고를 하였답니다. 오라, 이 연쇄살인마 놈이 이름이 왕창이었니? 야들아 뭐하니? 전체 신미양 경찰 인원들 모두 동원해서 잡아라! 이놈을 잡으면 승진이다 승진! 이어 2003년 7월 14일 오후였습니다. 경찰들은 평민 복장을 하고는 동네에서 이 담배질을 해대던 왕창을 곧바로 체포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진 속의 위치가 바로 실제로 왕창을 잡은 곳이었는데요. 전에야 왕창이 신분을 몰랐으니 못 잡은 거지 누군지 알면야 식은 죽 먹이겠죠. 이렇게 난다 긴다 하던 중국 4대악인 왕창은 단 한 번이 작전 실패로 잡히게 되었답니다. 그 왕창을 꺾은 천하장사 아줌마는 아직도 왕창하면 떠오르게 되는 핫한 인물입니다. 이번 왕창이 사건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딱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 세탁소 아줌마는 어떻게 그 키 자그마하고 바짝 마른 왕창이 어마어마한 살인마였다는 걸 상상이나 했겠나요? 그리고 리광룽이 와이프는 여자 몸이었는데 그 왕창을 쫓아냈다는 건 아마도 왕창이 죽어서도 믿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네 번째로 경찰서에 잡혀간 왕창은 이번에는 빠져나갈 수가 없었답니다. 왕창은 뭐 시원시원하게 다 털어놓은 건 아니었고 하나하나 그냥 조건을 걸면서 털어놨다고 합니다. 아, 그 오늘은 소고기 고량주가 땡기는데 그걸 주면 내 사건 하나 알려주지?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1년 반 동안 질질 끌면서 사건 60여 개를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 사건들 중에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서 입증을 할 수 없는 사건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건들은 왕창은 죽인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 그 피해자들은 병원에 옮겨져서 목숨을 건진 사건도 있었답니다. 결국 접수가 제대로 된 사망자들은 45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그 왕창을 신고했던 감옥 안의 범죄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범죄자는 그때까지 아직도 4년이라는 감옥살이가 남았는데요. 그 공도를 인정받아서 감옥에서 당일로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정부로부터 일정한 금액이 장려금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 정부의 속셈도 뻔하죠. 니들 범죄자들끼리 뭐 서로 물고 뜯고 하면서 서로 신고를 해라. 그러면 그 공로에 따라 감옥 형기도 줄여주고 상금도 줄 수 있다 이거였습니다. 왕창이 사건은 2005년 3월 23일이 되어서야 재판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 재판 현장은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했답니다. 왕창이 들어오자 헐 그 사면팔방에는 몇백 명의 유가족들이 왕창을 향해 온갖 별하별 욕들을 다 해댔답니다. 어? 뭐야? 저렇게 많니? 저게 다 피해자 가족들이라고? 왕창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법관은 왕창 보고 제일 처음 이런 질문을 하였답니다. 왕창아, 너 그 판결문은 다 읽어봤지? 그러자 왕창은 나 글씨를 읽을 줄 모르오. 언제 총살 맞느냐? 날짜만 시원시원하게 알려주시오. 라고 했답니다. 왕창은 2005년 11월 17일 총사를 집행받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나가면서 신문사 기자는 두 가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왕창, 니 후회마? 네, 그 뜻인즉 왕창아, 너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인 걸 후회하니?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왕창은 후회? 하! 나 이까 세상에 태어난 걸 후회한다! 라고 대답을 하였고, 이 기자는 또 묻습니다. 왕창, 你对受害者的家属有没有歉意? 네, 그 뜻인즉 피해자 가족들한테 미안하지 않느냐고 물어본 거였습니다. 그러자 왕창은 콧방귀를 뀌면서 뭐이라고? 미안? 하... 야, 사자가 가축들을 잡아먹는데 미안해 하면서 잡아먹어야 되니? 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중국 10대 형사사건이자 중국 4대 악인이었던 왕창 이야기 막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에서 또 짜잔!